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가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할 때까지 59시간이 걸렸습니다. 숨가빴던 사흘 일정을 윤혜웅 기자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우리 시각 지난 24일 밤 11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의 서한을 보냅니다.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초강수에 북한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9시간 만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회담 재개를 원한다는 담화문을 냈고 한국에 SOS를 보내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금요일 판문점에서 만난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6일 오후 3시 판문점 북측으로 넘어가 김정은과 만났고 상황은 반전됩니다. 26일 밤 늦은 시각 미국 현지 시각 26일 아침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상황을 주시하라는 의미심장한 SNS를 올립니다. 미북 물밑 접촉을 내비친 겁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두 지도자 간의 롤러코스터 게임, 회오리 바람 같은 반전의 연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우리 시각으로 어제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실무자 간 사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무산될 뻔한 미북 정상회담은 59시간여 만에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